지금 부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구보계 장군이 부산 정상부의 경계병들을 지휘하고 있어옵니다. 이보 대청관. 예, 폐하. 공격 준비는 어찌 되어 가고 있어? 각 군의 배치가 산 밑에서부터 여기 토산 허리 부분과 상층부까지 총 15군으로 완료되었사옵니다. 영을 내리신 대로 군의 장수들이 폐하를 보좌하여서 남은 장수들은 자신의 부대를 각기 통솔하여 그대로 토산으로 올라 안치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사옵니다. 사랑스러운 대당제국의 장졸들이여, 짐은 그대들의 성질이여! 우리가 탁군을 떠나온 지 석 달, 지금까지의 전투는 바로 오늘을 위해 있었던 준비 과정이었느냐. 짐은 원래 선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지만은 오늘만은 다른 이라! 짐은 그동안 겪은 장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다! 장수들이 예고한 바! 그대로 저 성을 함락하는 후에는 오구려의 산에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든 계집이든 마음껏 약탈을 해도 좋다. 무엇이든 다 허락할 것이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 한시가 보면 짐은 장졸들 앞을 설 것이다. 저 안치성을 넘어 평양으로 갈 것이니라. 모두 곧 있을 영을 기다리라. 너희는 대고구려가 자랑하는 조의이다. 일찍이 천선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민족의 정기로 뭉친 무사들이다. 죽음은 곧 우리들의 영광이다. 아니 그런가? 아! 모두 토산 위에서 죽을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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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산을 점령한 후 우리는 즉시 당황제 이세민을 잡는다. 그는 틀림없이 선봉에 있을 것이고 중앙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토산인은 좁고 길은 가파르다.
저들이 수십만 대군을 가졌다고는 하나 토산 위에는 1천 명도 채 설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을 밀어붙이며 산 허리까지 공략할 것이다. 모두 이세민을 잡는 것이다. 알겠는가? 술탈, 때가 되었다. 목책을 지탱이 밧줄을 모두 끊어라. 조이 부대는 방향을 돌려라. 후군 역시 공격 대형을 갖춰라. 공격 대형을 갖춰라. 공격 대형을 갖춰라. 설벽이 넘어오고 있네. 갑작스럽게 웬 소란들인가? 저건 긴급을 알리는 소리가 아닌가? 산 위에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아래로 밀어붙여라. 나와 술탈은 놈들의 번진으로 향할 것이다. 생이와 수정은 좌우를 맡아라. 예, 대망이시. 준비된 석당과 장애물을 아래로 굴려라. 예, 대망이시. 변이 일어났사옵니다.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조위군을 이끌고 토산 위를 점령했사옵니다. 무엇이야? 산 위쪽을 지키던 경계병 중 절반이 이미 전멸을 했사옵고 그 나머지가 정상부 밑에서 저항하다가 다시 후퇴 중이옵니다. 그걸 연계 소문이 토산을 넘어와? 내가 날개라도 달렸단 말이냐?
어떻게 그 성벽을 넘어 우리의 두산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쪽에서 쌓은 목책이 실은 오랫동안 위장된 채 만들어진 나무 다리였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그 목책이, 그 목책이 나무 다리! 아, 연계 소문. 아니, 그럴 수가. 연계 소문. 이런 개소문이가 그의 일을 했구나. 그의 이 폐하 견해를 나싸옵니다. 연계 소문이옵니다. 연계 소문이 토산을 넘어왔사옵니다. 피하시오소서 폐하 이리로 오고 있사옵니다. 전 실성한 놈을 보았나? 나는 대당의 황제니라. 전쟁을 피하시옵소서. 피하시옵소서. 누구인가? 연계 소문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옵니다. 양반준 장군, 대망님께서 토산을 완전히 점령한 것 같소이다. 목책을 다리로 사용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소. 이제 때가 된 것 같소이다. 무장과 군사들은 이끌어 진공할 것이다. 당황 이세민이를 잡으러 갈 것이다. 어를 따르라! 진보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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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이세민이 가보자. 야! 개소문이 옵니다! 그하시오! 마냐고! 이를 막자! 개소문을 막아! 네, 대청! 야! 소용! 야! 야! 날에도 말을 했듯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옵시다.
대망리지,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우리 차례라니요. 이제부터 우리는 서토로 가게 될 것이다. 서토? 대망리지, 서토로 하셨사옵니까? 모름지기 받은 빚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들의 나라 서토를 도모하지 않고서 어찌 이대로 이 피의 절구절은 오랜 한을 마감할 수 있겠는가. 그렇소이다. 저들과 우리 사이엔 정말 해결해야 할 빚이 많소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수십 수백만이 처절하게 맞붙기를 벌써 여러 차례 할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은 이 요동 벌판에서 분한 눈물을 삼키며 죽어갔소이다. 그 원인과 이유는 참으로 간단한 것이었어.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이냐.